네. 그런데 제빵사가 기원전 776년 처음 열린 제1회 고대 올림픽의 유일한 우승자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초를 서기전 776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기록 이전에부터 이제 제전이 있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 한 약 3000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기록상에 보면은 이 서기전 776년에 이때가 우리로 보면 그 단군 시대인데 37세 단군 오르문 단군 제위 20년입니다. 조사했습니다. 오르문 단군 때입니다. 네. 어쨌든 그때에 그때 이제 스타디온 경주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 일대 고대 올림픽의 유일한 우승자가 바로 이 제빵사였는데요. 이 제빵사가 이제 스타디온 경주의 우승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타디온 경주는요, 192m 달리기예요. 지금으로 보면 200m 달리기인데,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건 보통 이제 200m 이렇게 직선으로 된 경주 경기장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즘 우리가 스테이디움이라고 하잖아요. 아~ 위에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기장에서 경주를 했는데, 여기에 앨리스 고대 국가 앨리스의 제빵사인 코로이보스가 여기에 우승자가 됐다. 이게 이제 문헌상에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올림픽 이제 정황을 살펴보면은 심판은 주로 앨리스의 국왕이 맡았다고 합니다. 아, 국왕이 직접 심판해. 네. 그만큼 이 제전 행사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전 행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참여자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국왕이 계속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서 앨리스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심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시민은 제우스 신전의 신관에 준하여 그 권위가 존중되고 신분이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시대였고 또 신들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중받던 시대였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올림픽에서 반칙을 할 경우에는 신을 기만한 죄다. 이렇게까지 네. 판정을 해서 엄히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형? 네. 사형에 처한 기록도 남아있대요. 네. 근데 이유가 부정 출발. 아까 박신님 얘기한 스타디온 그 달리기 경주에서 부정 출발했다는 이유로. 그 부정 출발하면 신을 기만했으니 죽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정말 이 고대 올림픽의 원형 문화랄까? 그런 것들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이 고대 그 인류의 어떤 제사 문화, 종교 문화, 신앙 뭐 이런 것들하고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로마 황제 네로의 올림픽 7관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 네. 그렇죠. 네. 운동선. 로마는 불타고 있다. 네. 띵가띵가. 이건 뭐죠? 망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는 그거 뭐죠? 네네. 그 코미디언. 옛날 그 유머 1번지에서 네로 나왔었죠. 네로 나왔었죠. 최양락. 최양락. 알아요. 모르겠네. 최양락. 모르겠네. 유머 1번지 그 네. 네로. 네, 그 네로 황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가서 이 로마 황제 네로 때인데요. 이때는 AD 60년대예요. AD 65년에 이때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65년 대회가 이제 211회 올림픽 대회가 됐어요. 이때 참 출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출전 종목을 만든 거죠. 스스로 자신이 있었던 시를 읊으며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추가를 지시를 했대요. 추가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연습이 잘 안 되니까 이 65년에 하려던 그 올림픽을 2년을 연기를 했어요. 그럼 2년 동안 죽어라 연습했겠네.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연기를 해서 67년에 이제 실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7년에 올림픽에 친히 출전을 해서 이 7개 종목 그 음악 연주를 포함한 7개 종목에서 우승을 했다. 7관왕.
그러니까 자기가 네. 종목 선택해서 자기가 출전해서 그렇죠. 자기가 우승했다. 2년 동안 갈고 닦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황제가 나왔는데 이기려고 하겠어. 만약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레슬링을 했다 그러면 누가 이기고 이기면 네. 그냥 같이 합시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네. 그 당시 상황을 기술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황제의 경기력은 참담했으며 음악 연주에 있어서 발성이나 성량, 시의 수준이라는 것은 듣고 있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청중은 황제의 무력과 돈 때문에 마지못해 환호를 보냈다. 아, 그렇구나. 와. 그래도 돈은 썼네요. 소울리스, 소울리스. 아, 영혼 없는 또, 박수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권력 가지고 네. 뭐 휴어잡은 줄 알았더니 돈까지 썼으니까 네. 그나마 네. 조금 좀 양심은 있네요. 네. 그렇죠. 와, 이 로마 황제 참 있을 때 우리나라는 참 고구려였었죠. 아. 고구려 이제 대무신앙이 지나면서 고구려 초기였는데 우리는 또 그때 고구려는 또 뭐가 있었죠? 고구려도 이제 제천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벽화에 보면 뭐 씨름도 있고 뭐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네. 똑같이 이 동양에서도 그런 어떤 스포츠 대회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역시 뭐 권력자들은 이런 스포츠를 조금 뭐 이용하는 참 웃지 못할 일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뭐 살아 생전에나 뭐 가능한 일이었지. 네. 네로 황제가 이제 죽은 이후에는 우승 기록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신이 쇼 이거잖아요. 맞죠? 아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우리 동계올림픽 얘기하자면 소치 올림픽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아. 금지 약물을 일단 많이 복용을 했어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이번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국가적으로 그 이번에 이제 국가 명칭도 못 쓰고 그렇게 출전을 하게 됐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 명칭도 못 쓰고 출전하기는 됐습니까? 아니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출전하는 개개별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개인 참가자. 아, 그러니까 개인 참가자로 이제 출전을 하겠다 하면은 엄격한 도핑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러시아로서 이제 참석하는 거는 불가하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선수가 와도 무국적이 되는 거고 금메달을 따도 종합 그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그 금메달 하나. 국기도 뭐 이렇게? 그 국기가 안 올라가고 아. 연주하는 노래도 러시아의 국가가 아. 연주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아리랑을 뭐 드나? 아니 이제 그 올림픽 뭐 노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러시아로서는 좀 국가적으로 좀 큰 치욕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치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김연아. 김연아. 그때 금메달. 소트니코바. 금메달인데. 아까 그 얘기를 네.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맞아. 그런 편파 판정이 이 로마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부정부패, 네? 편파 판정이 있어왔다는 거예요. 이 올림픽 정신을 강조하면서 항상 그런 일이 있어왔다. 뭐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조금 그렇죠. 있다고는 보잖아. 근데 우리도 뭐, 있었죠. 88 올림픽 때 보면은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좀 국가에서 좀 흥행을 좀 더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씩 이제 뭐 이렇게 좀 아마 그 조직위원회에서도 아마 이제 그 슬쩍슬쩍 이제 해주는 그렇죠. 거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는 조직적인 그 국가 주도 하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약물을 주고받았잖아요. 벽에 구멍을 뚫고. 아 그런 일도 있었대요. 네,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근데 고대에도 이게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막 심판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잇따랐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정행위자에 한해서는 재산을 몰수해서 그 재산으로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이제 경계를 삼으려고 했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막 제우스 동상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제우스 동상 수가 한 11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사건이죠. 네. 많이 웃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이제 영화 300 네네. 아시죠? 네. 그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 저기 근육질 남자들이 300명이 페르시아의 그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 근데 뭐 영화 그 자체 이제 뭐랄까 이 페르시아 문화 자체를 너무 이제 비하하는 거라 이제 마음에 상당히 안 들었는데 이 당시에 그 이 스파르타 군이 만 명이 채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이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 스파르타 그 군대가. 근데 왜 이렇게 적었냐?
그때가 이 올림픽 기간이었대요. 그 올림픽 기간에는 그 선수들이 그 전쟁에 참여 못하게 돼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 그것 때문에 뭐 적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막 먹히려고 하는데 올림픽 나가야 되니까 전쟁 안 한다. 좀 깝깝한 면이. 뭐 그만큼 올림픽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다. 뭐 그렇죠. 그런 거는 네. 있었던가 뭐 보네요. 인생이 낙이었다. 네네네. 네 이런 네로 황제의 웃지 못할 그 칠관왕 일도 있었고 부정부패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어오던 고대 올림픽이 잠시 중지됩니까? 폐지되죠. 폐지됩니까? 네, 아하. 폐지되고 이 폐지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이 중지된 것은 394년이라고 합니다. 394년에 폐지가 되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게 제우스 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올림픽 제전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 카톨릭의 세례를 받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1년에는 뭐 하냐면 신전에 희생을 바치거나 그리고 그것을 점치는 것을 이렇게 금지시키고 그리고 신전에 참배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전역에 산재한 이 신전의 파괴와 약탈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4년이 되어서는 이제 393년에 테오도시우스가 올림피아 제전을 금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94년부터는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반복되지만 이 올림픽 제전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 기독교 카톨릭 세례를 받으면서 이 올림픽 제우스를 모시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이라는 고대 올림픽이라는 것도 완전히 폐지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네. 로마의 그런 다신교 체제 그것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일신 체제가 시작된 건데 네. 거기서 고대 올림픽이 네.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는 뭐 테오도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 제전을 금지를 시키는 것 그 정도만 이제 액션을 취했는데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2세는 이제는 신전의 파괴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올림피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성스러운 그런 이제 제전이나 의식이 행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파괴와 약탈이 자행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394년 이 올림픽이 폐지된 때는 광개토태왕 때였습니다. 아하. 네. 우리는 우리 시군하네. 네. 네. 시작인 거죠, 이제. 네. 자, 그렇게 폐지된 394년에 고대 올림픽은 그로써 막을 내리고 최초에 박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대 올림픽은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예, 쿠베르탱 저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프랑스인입니다. 네. 394년이고 이것이 다시 부활한 게 1896년에 부활을 했으니까 정말 약 1500년 만이네요. 네. 1500년 동안 중단되었던 고대 올림픽 경기가 이 피에르드 쿠베르탱 남작의 노력으로서 1896년에 부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1896년에 지금 부활된 것은 이거는 이제 하계 올림픽이죠. 네, 네. 그렇죠. 하계 올림픽. 이제 올림픽이 부활이 되면서 이제 하계가 시작되고 이제 동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24년에는 이제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고요.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쿠베르탱 남작이 얘기한 그런 올림픽 그 이제 다시 부활시킬 때 했던 얘기를 보면은 올림픽의 정신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그 인간의 성공을 결정짓는 척도는 그 사람이 승리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정당당함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러한 올림픽 운동은 세계의 하나의 이상을 심어주는 일이며 그 이상은 바로 현실 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기쁨, 미와 교양,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근로, 이상 세 가지다. 이런 이제 그의 명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 운동에서의 실천하는 그 정신과 이상이 사실은 생활에서도 일부로 작용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성실, 근면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소치 올림픽은 이러한 올림픽의 정신에 너무나도 위배되는 네. 그러한 이제 단면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88 올림픽을 또 말씀을 드리면 80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때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난하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60여 개국이 네. 참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국도 포함됐죠. 한국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LA 올림픽. 이 이제 1984년에 LA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는 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보이콧을 해요. 그래서 80년대 그렇죠. 네. 당신들 안 왔으니 우리도 안 간다 이렇게 그렇죠. 반발을 산 그러니까 거죠. 80년도 네. 반쪽 올림픽, 84년도 반쪽 올림픽이 됐는데 88년에는 이 동서구권이 전부 다 참여를 하는 맞아. 그런 어떤 올림픽이 돼서 진짜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88 올림픽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건 한 거죠. 한 건 했지. 네. 그런 것처럼 이번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평화에 이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측면도 있어요. 네. 평창이라고 하는 게 원래 평이라는 게 평화를 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평화할 때 평자고 창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번창한다, 뭐 창성한다, 뭐 이럴 때 이제 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평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이 평창올림픽의 새로운 어떤 과제다. 그게 이제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뭐 좋은 의미와 더불어 실제로도 그런 행사가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림픽 사상, 근대 올림픽 사상 우리나라가 첫 메달을 따는 것은 1992년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1936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동계올림픽 때 3명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계올림픽이 있었어요. 누가 나갔습니까? 손기정. 그렇지. 아, 일장기를 달고 손기정 선수가 나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메달로 보면 쳐야 되지 않나요? 우리 메달이지. 그렇지. 아마 그 국적이 아마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지금은? 아, 지금은. 네. 다행이네요. 그때의 송기정 선수의 그 메달. 그럼 그걸로, 그것이 첫 메달인 걸로 증정을 하죠. 예, 네, 그게 하계올림픽의 네. 첫 메달이겠네요. 예. 동계올림픽 메달은 또 92년 알베르빌 대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야, 이때 무슨 운동을 했을까?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무슨 종목이었는지 이것은 역사이다 들으시는 분들께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2010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올림픽의 역사를 간단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 올림픽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성화봉송입니다. 아, 지금도 뭐 성화봉송을 하고 그렇죠. 있고 국내를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지금 어디쯤 와있나요? 한 서울쯤 와있나요? 하여튼 대전은 예. 지나갔고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우연찮게 국내로 들어올 때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제가 인천대교를 싹 지나가면서 그걸 봤어요. 그렇구나. 네네네. 갑자기 왜 뿌듯해지지?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것뿐인데. 그게 아마 10월일 텐데. 네. 10월쯤 아니었나요? 네. 10월 말. 11월 1일? 한 11월 1일. 아, 11월 1일. 정확하죠. 11월 1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네네. 성화가 들어와서 네. 이제 2월 9일 때까지 7,500명의 주자가 네. 101하루 동안에 전국을 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돌고 있네요. 와, 2,000km 정도 되네요. 네. 전국이면 네. 그때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성화봉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성화봉송의 역사
이게 이제 여하튼 그리스에서 지금도 그리스에서 불을 붙여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로 이 불이 켜져 있죠? 할 때마다 아니요. 할 때마다 이제 새롭게 아, 그래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불 피우는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헤라 신전. 헤라 신을 모신 헤라 신전에서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태양빛으로 불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지 날씨가 좀 흐렸대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안타깝네요. 네. 어떻게? 그래서 미리 준비한 예비 불씨를 이용해서 아하. 성화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 이게 FM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아쉽죠. 네. 조금 아쉽네요. 이 태양의 그걸 딱 받아야 되는데 광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이 예식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성화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성화는 마지막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화를 어떻게 이렇게 불을 붙일 것이냐. 그렇죠.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그 예전에는 네. 그 저기 만약 다른 외국에서는 활로 로빈후드의 나라인가 거기가 뭐 활로 이렇게 아니 아니야 외국에 뭐 이렇게 활로도 점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이벤트 그 마지막 그 점화되는 하는 그 행사가 굉장히 이벤트죠. 개막식에 그렇죠. 주목을 받죠. 예, 네. 굉장히 주목되는 이벤트인데 네네. 과연 어떻게 할지 굉장히 아, 궁금하네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기술력, 이 과학 기술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면서도 전통적인 뭐 그런 게 그렇죠. 나와야 문화를 되지 잘 보여주는 연출력. 네네. 네. 이걸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왜 고민을 하고 있지?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이 성화 점화도 보면은 이 기발한 자기들 나라의 새로운 문화, 거를 문화나 역사 네. 이런 걸 그런 것 떠나가지고 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사실 활을 쏘는 건 우리도 참 괜찮은데 양궁도 강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뭐 활은 좀 약간 하계 올림픽적인 그게 있고 동계 올림픽이니까 뭔가 다른 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을 뭉쳐가지고 어 제 4차 산업혁명 눈 속에 불이 있는 거야. 오, 물과 불. 수화. 그러면서 호랑이가 그것을 입에 물고. 저 빨리 진행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여하튼 갈수록 서커스 같은. 여하튼 이 불을 붙이는 이 성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뭐죠? 홀리 파이어입니까? 그냥 직역을 하자면 원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스러운 불이잖아요. 이걸 불을 붙이는 네네. 그 자체가 굉장히 네. 성스러운 행위죠, 이게. 의식이죠, 이게. 그렇죠. 네. 그 고대 그리스의 이런 행사의 어떤 의식 자체가 고대 그리스 아까 보면은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체전이나 이런 거 불을 채화를 할 때 강화도 만이산 그렇죠. 참성단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채화를 하잖아요. 아, 무조건 그렇구나. 이제 거기서 예.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런 쪽도 좀 이렇게 돌거나 이런 거를 좀 해도 어떤 그렇네. 의미를 부여할 수 그렇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인천대교로 해서 이제 쭉 들어간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뭐랄까 모토라고나 할까 성화봉송 행사 슬로건이 Let everyone shine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게 영어하고는 좀 틀리긴 하네요. 그러네요. Everyone, 모든 사람을 shine. 그 이건 동사 아니에요? Shine.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하자, 환하게 하자라고 하는 약간 홍익인간이 생각이 그렇네. 났어요. 홍익인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환의 정신, 환하게 하자 그렇다. 모든 사람을 환의 정신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고 이렇게 명사로 처리를 했네요. 이게 성화봉송 행사의 슬로건. 성화봉송 행사 여기에만 맞춰서 뭐 이렇게 해서 이 불꽃 자체에 대해서 불꽃 자체는 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다 이런 건데 이 불꽃이 모두를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보면 뭐 되겠죠. 오늘 네. 멋집니다. 네. 그 이렇게 같이 그 문구를 쳐다보고 있어도 네. 박씨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광명 2세 아, 이 광명으로 세상을 다 빛나게 하리라 네. 이런 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네. 근데 이 성화 봉송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때는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해, 1936년 독일올림픽 때부터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구나.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식을 이제 행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인데, 이 의식을 창안한 사람이 바로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회장이신 칼 디엠이라는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그때는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까지 성화를 이제 성화봉에 점화를 해서 운반을 하는 이런 예식을 했는데, 칼 디엠의 주장에도 이러한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칼 디엠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체육 활동은 근원적으로 재래의식이었다. 네. 아,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제 우리가 축제를 하건, 그리고 스포츠를 하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신의 영광을 기원하는 경건한 예식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평화가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서로 평화롭기를. 한미 군사훈련도 4월 1일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 그걸 없앤 게 아니라 연기를 했죠. 연기를 네. 해서 이 2월 달에 있는 동계올림픽, 3월 달에 있는 패럴림픽 이게 다 끝나면 바로 전쟁에 다시 훈련하는 거. 네. 훈련과 함께 북한은 또 막 네. 욕을 하고 막 네. 그러겠죠. 네. 아,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평창 올림픽은 끝나도 그 모두를 밝게 하는 그 불꽃의 따스함은 한반도에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의 정신 역사에 대해서 잠깐이 아니죠. 한 몇 시간 얘기했죠? 네, 몇 시간 얘기했는데, 이 칼 디엠의 말처럼 모든 체육 활동은 근원적으로 재래의식이었다. 결국 이 올림픽의 그런 정신을 보면 우리 민족의 제천 행사, 제천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박신님께서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단고기에 나오는 구한족이 우리나라의 천재 문화 속에서 이 예약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운동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문화 이렇게 축제에 한마당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제천 문화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 주시죠. 제천 문화는 이제 천지에 제를 올리는 문화를 제천 문화라고 네. 합니다. 또는 제천 문화 또는 천재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도 뭐 부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 예의 무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사지선다로 들었겠지만 제천 행사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 제천 행사를 지낸 후에는 뭐 가무라든지 활쏘기, 말타기, 씨름, 뭐 수박, 차전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도 이제 같이 함께 했던 한민족의 대동 축제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부여의 연고부터지만 고조선에도 제천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백일사에 보면 옛날에 환인이 계셨다. 환인이 천산에 내려와 거처하면서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셨다. 여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신, 하늘의 하느님께 지내는 제사를 환인께서 주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환국 시대부터 이런 천재 문화가 면면이 9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제천 문화 속에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모시고 놀이도 하고 활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술도 먹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뭐 보통 하늘에 제를 지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미신적인 것으로 네. 예. 뭐 하늘에 형체도 없는데 무슨 제를 지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국가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는 온 백성들이 어울려서 가무를 즐기고 그리고 이런 스포츠 활쏘기나 말타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어준 민속놀이들도 함께 어우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천 문화는 제사의식이면서도 동시에 한민족의 그런 대동축제였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뭐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은 보통 3월이나 10월 정도에 나라의 큰 축전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천을 하면 제천 단이 있잖아요. 네. 제천은 어디서 했느냐 그 장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고요. 마리산. 마리산. 네. 네.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BC 2283년 정확하게 언제 이 제천단을 이렇게 건설을 했느냐 쌓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단군 왕건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서 마리산의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곧 그곳이다. 이렇게 단군 세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47대 단군 면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도 있잖아요. 이 태백시. 예, 태백시에 태백산에 보면 태백산 제천단이 있어요. 어... 가보셨어요? 아니요. 예. 네.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가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태백산이 굉장히, 지루한 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 예. 보통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 경치를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 트인 곳이 없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그 길만 보이다가 딱 정상에 도달하니까 확 트인 그 정상에 바로 제천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아, 오랜 인곳 끝에 이 제천단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태백산은 이게 산이 부드러워가지고 그 한겨울에도 눈 덮인 그 한겨울에도 5살짜리 꼬마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이 길이 평탄해요. 그렇게 저도 예전에 12월 말쯤 한번 이제 그 동료들하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오, 다 가셨네. 네. 그래도 박신님 못 가봤어요? 신단 천재단 앞에서 이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태백시에 실제 거주하는 도민이라고 할까요? 거기 이제 그 계신 분이 한때 가뭄이 들었대요. 태백시에. 근데 아무도 원인을 몰랐다고. 그래서 왜 갑자기 산 좋고 물 좋고 이곳에서 가뭄이 들었나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라는 명목 하에 제천단을 이제 훼손을 시켰는데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한민족의 정서 속에서. 아, 제천단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막 전국에서 물을 이제 받았을 정도였는데 제천단을 회복하고 나서는 가뭄이 풀렸다. 아. 네, 이런 얘기를 뭐 전국에 오시는 분들께 서스름 없이 아, 이렇게 알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올림픽도 이 제천 행사 또 이런 축제의 마당 이런 정신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 그 제천 행사가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끊기게 됩니다. 조선 초기까지는 또 시행을 제천 행사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게 이제 끊기게 돼서 마지막 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구단, 환구단의 천재를 모시면서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죠. 네. 그게 연도가 언제냐면 1897년이에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1896년에 실제 올림픽이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아. 1896년에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올림픽에서의 어떤 재전 의식과 더불어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동양권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1897년에 그 다음 해인 1897년에 고종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천재 문화를 복원하는 그런 모습과도 저는 이렇게 좀 비교가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평창 올림픽 특집 편 녹음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뭐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우리 역사이다가 우리 미국 식민사학을 또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들으면 또 뒤로 까무러칠 내용 몇 개만 이제 하죠. 자, 한국이 스키의 종주국이었다 이런 얘기 식민사학계에서 들으면 뒤로 까무러칠 내용입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아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그 기사가 난 기사 제목은 스키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했지만, 스키의 종주국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우리가 뭐 그 스키를 탄 기록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키라고 하면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1955년에 출판된 CJ 루터의 고대 스키 역사 5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 CJ 루터의 스키의 전파도라고 하네요. 자, 이 그림이 그분이 이제 쓰신 그림을 보면은 스키, 썰매는 오히려 한국의 북동쪽 지방과 중앙 시베리아에서 전 세계로 전파된 경로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스키. 그러니까 이게 유물이 어디가 가장 오래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그런 스키, 썰매의 형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제 함경남도 명천 소재 농가에서 스키가 발견이 됐어요. 아, 실물이? 1912년. 와. 약 100여 년 전인데, 105년 전인가요?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4세기 때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스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썰매라고 하는 게 눈이 있으면 이 눈을 갖다 예전 그냥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냥 일단은 봉다리 가지고 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촥 이게 타다가 봉다리. 네. 나뭇잎. 아니 뭐 넓은 나뭇잎. 뭐, 뭔가를 대면은 쓱 내려가니까. 그렇지. 미끄러지면 이제 판자. 그렇죠. 판자 같은 거.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어떤 누가 먼저냐라기보다 눈이 내리고 얼고 하면은 뭔가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발에다 대는 걸 만들었을 것 같고 그것이 좀 비슷했는데 우리도 좀 오래된 게 나왔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뭐라고 하셨는데 제이님이 깜짝 놀랐지? 아까 우리 박사님 처음에 봉다리 같은 걸 타고 그 다음에 뭘 타고 그러면서 나왔다. 예전에 못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4세기 때인데 비닐봉다리가 있었냐는 거죠. 봉다리 모양. 그렇지. 모양. 판자. 그래, 판자. 네. 판자는 있었죠? 네. 네. 뭐 이게 우리나라의 이 스키 원형 눈썰매죠. 네. 눈썰매. 네네. 이거는 그 지금처럼 양발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에 끼우고 하는 외 스키예요. 외 스키. 그러니까 스노보드 같은 건가요? 그렇죠. 더 대단하네. 그 어떻게 한 발로 균형을 잡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 특히 사냥꾼들이 이걸 많이 썼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네. 그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창 있잖아요. 창. 네, 창을 네. 이게 뭐 지렛대 삼아 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지치는 거예요. 저기 왜 스키 폴대 있죠? 그렇죠. 예, 그거처럼 예, 그렇게 타고 가다가 짐승 만나면 이제 창을 던져서 잡고 아하.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 뭐 누가 얘기를 했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북유럽 스키보다는 우리나라 스키가 무려 1300년 가량 앞섰다는 명백한 증거다. 음흠.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뭐 이렇기 때문에 세계 스키의 역사의 종주국으로 대한민국을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미국 식민사학께서는 또 이거 듣고 또 개거품 물고 그러지 마시길 스키는 바랍니다. 스키는 저희가 네. 좀 DNA가 좀 없는 것 같아. 음흠. 아직 뭐 그쪽에 네. 우리 양궁 같으면은 우리가 동이족으로서 그렇죠. 활을 그 활 그 DNA가 있어서 네. 지금까지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서 스키는 우리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기는 오래전에 탔지만 사냥꾼들이 타서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구나. 사시사철 눈이 오는 게 아니니까. 네. 눈이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스키는 국뽕에 네. 넣지 마시길. 미리 약을 쳐둡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해서 특집 편 녹음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마무리. 네. 네. 오늘 참 이 박신님하고 우리 지혜님이 준비를 잘 해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아주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노루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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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우리가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중에서도 종종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하면서 네. 예,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역사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놀지 않으실 거죠? 아, 놀지 않으셨어요. 일단 많이 노는 게 좋아요, 저는. 네, 박신님. 아, 예.
그 뭐 올림픽 얘기하면서 저는 뭐 핵심적으로 이번에 그 마스코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 이제 수호랑과 반다비인데 곰과 호랑이 거기서 이제 단군 신화를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평창 올림픽에 오고 또 주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스포츠 경기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것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유구한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시고 저희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님? 네, 이번에 올림픽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올림픽의 그런 원형, 고대 올림픽이나 그리고 근대 올림픽의 정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은 고대로 들어갈수록 문화의 원형에 가까웠다. 그리고 신과 떼낼 수 없는 그런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칼 디엠의 명구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모든 체육 활동은 근원적으로 재래의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대의 그런 문화 원형을 다시 되살리고 신나게 이 축전을 함께 즐기는 평창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좀 이 올림픽이라는 게 조금 약간 후진국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이 올림픽을 개최해서 그 자국민의 뭐 눈을 돌리거나 그런 상황을 환기하는 환기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올림픽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평창 올림픽도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부대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적자가 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여하튼 간에 이번 평창 올림픽은 뭐 하기로 했고 또 눈앞에 닥쳤으니까 잘 운영이 되고 또 여기 세 분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고 또 한반도의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평창올림픽 특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평창올림픽 즐겨주시겠어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창에서 봬요. 예. 평창 근황 토크. See you 평창. 서울 평창동.